잊혀질만 하면 올라오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인데요. 블박차 갑니다. 1차로 정선으로 가죠. 녹색 신호입니다. 신호는 64. 여기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트럭이. 우와. 지금은 5030이지만 이 당시 이거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는 60도로였습니다. 60도로에서 64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먼저 교차로를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80대 20이래요. 미치겠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 주장하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80대 20 주장할 겁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0대 20이다? 아, 이제 지치네요. 아니, 내 신호에 따라서 내가 먼저 교차로에 먼저 들어갔는데. 근데 상대 차가 불나방이죠. 쫓아 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저기에서, 아, 중앙선은 물고, 저렇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것도 80대 20이라고 그러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